Nobody know. 빨리 깨야겠다. 아, 여기 씨발 몇. 부동산 제휴가 뭔데? 어디서 하는데? 알려주세요, 그럼. 갈게. 어디서 하는데? 여기? 아, 3천만 원이나 잘 나왔잖아. 이게 뭐야? 결정해요, 이거? 뒤로 안 가죠. 아, 됐다. 왔스 말고? 그러면 다른 데가 어디 있는데? 여기? 이거 아니고. 머큐리? 어딨어 그게? 여긴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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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깨지 않았나? 안 깼나? 여기 있다. 맥크리. 이렇게. 나와, 나와, 나와. 이렇게 제휴를 맺으면은 펜이 늘어난다 이거지? 다 된 것 같은데?
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아, 제가 길치라가지고 가끔 길을 못 찾아요. 그건 이해 부탁드릴게요. 뭐야? 한 번에 이렇게 4,000명이야? 하이. 도전장? 애들 컨디션 조절 좀 하고 바로 그럼 깰게요. 에스트 라이벌전 전에 한번 얘네 돌리고 나서 빼고 얘네 다 빼? 다 빼. 다 쉬어. 2군 메타다. 잼도, 잼미쿠, 잼라라, 잼메. 이렇게 간다. 우리 아가들, 오늘 아이랑 사키 다 출근 안 하거든? 오늘 할마시도 출근 안 하니까 너네한테 이 가게 전부 맡길게. 너네만 믿는다. 가자. 마스로 가자. 어서오십시오 형님들. 오늘 물 좋습니다. 고객사마. 보십시오. 아! 형님 잼도 들어갑니다요. 귀엽죠? 귀여워요. 정말 말도 잘하는 친구고. 에이스 에이스. 가난뱅이? 가난뱅이 키라라 들어가고요. 잼라라예요. 반갑습니다. 정말 재밌고 말도 잘하고 너무 이뻐. 우리 가게 넘버 2. 3번 테이블 가난충 잼메 들어가실게요. 1번 테이블, 1번 테이블 가난뱅이 나미코 일단 들어가봐. 내가 바꿔줄게. 형님 나미코랑 잠깐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더 물 좋은 애들로 바꿔줄게. 어? 아 안되네. 어 빨리 계산하자. 모엔조와 이가가 되죠. 일반 손님 연장? 아, 이 가난충밖에 없는데. 잼도 들어가고요. 가난충. 피버 한번 터트려 주고요. 가난해서 돈도 개 안 쓰는 거 피버 터트려 봤잖아. 가난한 주제에 뭘 부탁이요? 배터리 교환. 담배 필 돈으로 저축이나 하지. 오, 뭘 부탁이요? 아, 또 흘렸네, 더럽게. 아저씨, 깔끔하게 좀 드세요. 예? 그냥 빨리 꺼지라 그러자. 와꾸 상태가 이러니까 가난충밖에 안 오구만. 약간 B급 가게로 전락했어, 지금. 4번 테이블.
키라라. 가와이네. 레이디스 클라스. 레이디스 클라스. 대상. 우메 죽겠다. 우메 죽겠는데? 칭찬해주자. 우메 HP 보소. 하는 것도 없는 게. 일단 우메 들어가 있어. 형님. 저희 빨아먹고 있어서 잠깐만요. 제가 더 좋은 애로 해드릴게. 호스테스 칭찬. 포상은 주지 않아요. B급 아이들에게. 돈 나가거든요. 돈 아까워요. 칭찬 정도면 과분하지. 이 친구들에게. 칭찬. 가난충. 잼도 들어가고요. 이쪽에 나미코로 교체. 우리 잼미코가 뷰티가 아, 이쁘진 않는데 애가 섹시하고 재밌어. 어. 일단 우메 들어가 있어. 바꿔드릴게. 여기 가난충에서 우리 잼도 빼드릴게. 잼도야 쫄로 가. 안녕하세요. 우메 들어갑니다. 당신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메 정도로 만족하세요. 죄송한데 뭘 또 부탁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담배 끊으세요. 예? 이 새끼 어디서 담배야. 잘한다. 잘해 잘해 잘해. 수고했다 젠라라. 이번 테이블 이번 테이블 저희 아가씨 한 명 있는데 넣어드려? 젠라라? 좋아요. 피버 터뜨리고요. 14초 13초 12초 계산. 젠도 칭찬. 연장. 아니 돈도 없어갖고 연장도 안 하네. 그냥 잼미코 정도면 연장을 할만하지. 솔직히 앞머리에 숱 없는 거 빼고는 괜찮은데 얘가 착하고. 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메뉴판 그냥 허세 오지죠. 잼미코 잠깐 들어가. 5초만 있어 나와. 인건비 인건비 90만원. 4명을 하루 부리는데 90만원 썼으면은 얘네가 싼 마이로 쓸만하네. 순수익이 지금 8600만원 벌었는데 괜찮아 우리 친구들. 자 가자. 새로운 플래티넘 게스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애들 푹 쉬었으니까 출근 멤버를. 어이구 재밌고 휴가 냈네. 꺼져. 평생 쉬어. 난 이소배가 제일 좋아. 얼굴은 좀 딸릴지 몰라도 파티 보세요. 98 98 그리고 섹시해. 가쏘베. 가쏘베 1번에 장착하고 우리 잉코 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잉코가 넘버 2. 그리고 세이코는 별로 마음에 안들어. 그 다음에 이제 사키 우리 연근사. 그 다음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유키. 그 다음에 이제 세이코. 그 다음에 이제 할맛이랑 심코랑 약간 삐까 치는데 그래도 요 둘 중에는 할맛. 그 다음에 실버. 요렇게 두고 갈게요. 라이버전 바로 갑니다.
이 싸움은 절대 실수 없대. 어? 어? 얘 약간 어방하게 생겨서 장사 잘할 것 같은데? 하이. 가자. 장사 시작이다. 자, 오늘 긴장하고 6번 테이블 부호 성님 오셨다. 유키 들어가고. 잠깐만, 유키보다는 여기 우리 할마시를 넣어볼까? 아, 아, 안 돼. 부호성님 화내신다. 대노하신다, 그냥. 아이 들어가 봐. 2번 테이블. 자, 다음. 누구 원하십니까, 형님? 아, 씨발. 세이코. 살살 달래갖고 빨리 집에 가게 만들어. 어? 알겠지? 5번 테이블 1반 사키. 아, 왜 부호 성님들이 안 오지? 레이디스 클라스. 레이디스 클라스. 형님 싸게 싸고 먹고 빨리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집에 아내랑 이제 애기 기다릴 것 같은데 빨리 꺼주십시오 형님. 꺼져. 게스트 클라스. 게스트 클라스. 일 잘해. 손 사인도 너무 잘해줘. 우리 사키. 사키 잘하고 있니? 형님. 드십시오 형님. 집에 싸게싸게 들어가시고 우리 부호 성님들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 차지하고 따봉. 3번 1반 이소배 선생, 가소배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피버 좀 모을게요. 지금 피버 터뜨리는 건 너무 사치야.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는 역시 헬매미가 적당하죠. 부호 성님 뭐부터 갑니까? 아,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담배 냄새도 어찌나 이렇게 고소한지. 형님, 담배 맛깔나게 드십니다. 그냥 시가입니까? 보헴입니까? 뭡니까? 말보릅니까, 형님? 바로 싸게 치워드리겠습니다, 형님. 유키, 잘 모셔라. 따봉. 물수건. 레이디 게스트 클라스. 가난한 애들 다 빠지면은 피버 터트려야겠다. 가난충한테 피버 터트리고 싶지 않아. 가난한 애들이 그리고 본전 뽑아 먹으려고 요구하는 게 더 많아. 오히려 대부호랑 부호는 부탁하는 게 별로 없어. 어떻게든 뽕 뽑아 먹으려고 부탁 졸라 많아. 레이디스 클라스. 피버 풀타임 피버 조졌다 이거. 피버 3개 모았다 터뜨리니까 6개 다 피버인데? 뭐야 컨디션 떨어졌다. 계산이요. 오케이 수고했어. 아, 포상 줄걸. 여기 넌 포상 줘야겠다. 유키 잘했어. 아이도 계산. 아이 수고했고. 아, 포상 돈 쓰지? 맞다. 포상 주면 안 되지? 그러면 컨디션 어떻게 관리해? 칭찬으로? 3번 아이 가난충 빨리 꺼주시고 그냥 칭찬. 계산. 오케이 사키 계산 칭찬. 컨디션 조금이라도
올리고요. 일반 사키 들어가고 우리 부호 성님들 오시면 가스도배 선생님 꽂아줘야겠다. 그냥 게스트 글라스 저쪽 피버 아직 안 썼어. 유키 들어가고 아니 컨디션 왜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저 아저씨. 1번 세이코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 빨리 계산해주고 집에 보내고요.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라색 머리가 그냥 심슨 어머니 같으셔. 어 역시 한창 나이야. 80이면 한창이지. 4번 테이블 대부호 조졌다. 일단 아 일단은 아, 할 맛이 들어가 있어봐. 잠깐 아이 보내드릴게. 일단 보내고 일반 보내자. 배터리 형님 아이 어떠십니까? 아이도 싫어? 그럼 누가 마음에 들어? 바꾸자 이렇게 두 개. 대부호 성님한테 유키가 들어가고 가난충한테 이제 일단 아이 들어가. 그 다음에 피바 터뜨려. 5번 테이블 부호 잉코 잠깐 들어가봐. 가난충에 있는 아이를 빼드리자. 빼드려 빼드려 빨리 빼드려 빼드려. 오케이 아이 부호 쪽에 채우고요. 계산 칭찬해주고요. 부호에 이거 들어갔다. 아이가 개 뽑아먹는다. 양주 개 많이 시킨다 지금. 일반 가쏘배 선생님 계산 일반 칭찬 이 정도면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재떨이 교환 오케이 칭찬 계산 오케이 9초 남았으니까 연장 한번 도전해볼까? 할머니 한번 연장 시도해보실래요? 아 역시 아 사키 들어가봐.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내가 선물을 실수로 줘버려가지고. 아 조졌다 졌어 이거. 레벨이 너무 낮았나봐. 개 같은 거. 애들 레벨업 좀 해야겠다. 가자. 랩업 좀 해야겠어.
가난충 거르자고요? 사람 안 넣고 시간 보내면은 가난충 꺼져요? 야 오늘 물 보소? 세이코 2번 테이블 할 맛이 4번 테이블 대부호 오셨다 역시 우에하라 아이 지명이네 아이 지명했어 대부호성님이 유키 메뉴판 ようこそ3000ポイント お願いします。リバイスメニュー。メニュ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형님, 적당히 먹고 나갑시다. 예? 보호도 아니면서 어디서 선글라스 끼고? 예? 失礼いたしました. 적당히 먹고 나가세요. 너무 취하지 말고. 나봉. 아, 왜 이렇게 일반 충들이 와? 할머니 너무 귀여워. 대부한테 걸릴라나 피버가? 걸렸다. 아이한테 걸렸다. 역시 부호. 일단 이소배 선생님 넣어드릴게. 잠깐 놀고 있어봐.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꽂아줄 테니까 형님 잠깐만 계셔봐. 우리 사키 쪽으로 꽂아드릴게. 아이 아가리 조지면서 그냥 양주를 몇 병을 시키는지 몰라. 게스트 글라스. 피버 한 번 더. 부호 쪽에. 나이스. 역시 사키다. 우리 아이랑 사키. 아이랑 사키가 지금 미쳤다 미쳤어. 야 유키 너 뭐하냐 일반 손님 됐고 좀 더 뜯어봐. 계산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그 정도면은 많이 벌었어. 2600 썼는데. 얼음 교환 아이스 고생 1억 태우겠는데? 이 아저씨? 가난한 뭐냐? 할머니 놀다가 오셔. 사키 잘했다. 여기 계산 얼마야? 1, 10, 100, 1000, 1억 1억 400만? 야 이거는 포상 줘야 돼. 아이야 너 진짜 와 여우구나 아주. 1억 4천을 뽑네. 연장하실래요? 꺼지시든가 그럼. 야 대보 오셨다. 어 야 잘못 보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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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대기 내가 체인지 해드릴게. 우리 6kg다가 계산 빨리 보내자. 일반 또 이쁜 거 날아갔고. 에이 사키 보내자. 사키야 잠깐 놀아줘라. 피버를 터뜨리기가 싫네. 가난충이 섞여있어가지고. 6번 테이블 아 이소배 선생님 피버를 터뜨리자. 대부호
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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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가 빤다 지갑을 빨아 빨아 대보다 극대노다 어떻게 다소배 선생님 어때요? 얘도 싫어? 그러면 아이는? 아이도 싫어? 할마시는? 싫어? 유키는? 아 유키도 대부호에 있어 안돼 사키는? 뭐 누굴 달라는 거야? 섹시하고 말 잘하는 사람? 섹시하고 말 잘하는 사람 야 일단 시간 뻐개봐 뭐였어 방금 나 못 봤어 배터리? 아니 뭐래 유키도 어? 아 근데 유키 저쪽에 들어가 있어서 안돼 얘 대모 쪽에 있어 쟤도 선물 선물 오케이 해결했다 오케이 아이 쪽 대사 돈을 좀 안 쓰시네 이분이 아이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 메뉴판 메뉴 아 애들을 좀 더 키워야겠는데? 까탈스럽네 나봉 다 싫어하면 그냥 안 받아야겠다 일단 할머니 잠깐 들어가 계셔 내가 다른 애 찾아볼게 일단 대부호님 계산 수고했다 야 수고했어 얼마 뽑았냐 너도 1억 한번 태웠냐 이거 아이 넣어주자 대부 쪽에 아 유키 유키 넣어주고 사키를 그쪽 마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네 이분은 안돼 안돼 대부 쪽 뺐어 일단 이렇게 둘이 체인지하자 스킬 계열 여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3억 7천 얘는 스킬도 높고 러브도 높고 파티도 높고 토크도 높아 레벨이 높으니까 얘는 스킬 쪽을 높인 애가 없네 진짜 저 초록색으로 어떻게 높여 토크 말렙 우리 할 맛이 저긴 포기하자 스킬 낮은 애한테 피버를 조지고 가난한 애들 그냥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아까는 너무 가난한 애들 많이 와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어 한번 컨디션 조절하고 바로 도전하자 이길 것 같은데? 자 오늘 물 좋습니다 잼도 들어가고요 잼미코 들어갑니다 잼라라 거기다가 우메까지
오늘 물 좋습니다, 형님들. 잼도 아끼라고? 잼도를 왜 아껴? 잠시만. 얘 어떤데? 아, 얘가 스킬이 높으니까 68. 얘 아껴? 이거 세 개로 장 아, 여기다가 땄네. 스킬 낮은 애를. 심코를 빼고. 야, 심코. 혼자 활력 도는 거 보소? 얼굴에서 빛나는 거 봐. 오케이, 이렇게 가자. 야, 에이스야, 에이스. 고객사. 심코 봐, 심코 봐. 오른쪽에. 오, 졌다, 그냥. 심코, 너, 오늘 출근한 거, 너가 지금 주인공이야. 근데 또 나미코를 찾네? 가난뱅이라서 그런가? 나미코가 좀 가난해 보이긴 하지, 얼굴 쪽이. 야, 니네 뭐. 되는 애가 없냐? 야, 너네 가난한 손님한테도 무시받아. 어? 알아? 매력을 좀 올리란 말이야, 성형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평생 이군인 거야. 레디스 그라스. 심코는 필요한 심코야. 너 에이스다. 역시 심코 원할 때 한번 해주네. 연장은 필요 없고요. 알겠어. 돈도 안 쓰. 테이블만 아주 축 치고 앉아갖고 돈도 쓰지도 않고. 가난충 저거 70만 원밖에 안 쓴 거 봐봐. 일단 재밌고 잠깐 일단 형님 잠깐만요. 제가 다른 아가씨 한번 볼게. 역시 연장은 안 하고요. 일단 우메로 바꿔줄게, 형님. 수고. 야, 미쳐버리겠다, 진짜. 야, 그냥 너 나와. 얘 나올 수 없나? 내가 잘못 보내버렸다. 얘 나오게 할 수 없나? 너 그냥 들어가지 마, 말아봐. 그냥 꺼지라 그러게. 이거 맘에 드는 사람 없으면 그냥 아가씨 보내주지 않는 게 더 이득이겠다. 돈 쓰지도 않아. 레디스 그라스. 계산, 오케이. 야, 우메 죽겠다. 이건 포상해야겠다. 얘 죽어. 얘 HP 보셨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 얘. 가방 하나 선물해주고요. 잼나라는 칭찬 정도? 1번 테이블. 아, 잼나라가 마음에 드셔. 잼나라 보내드리고요. 뭔 계산? 빨리 가라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되구나. 표정 안 좋을 때는. 오케이. 우메 들어가고. 자. 연장하시겠습니까? 할거 그랬나?
뭐 가난한 주제에 어디서 메뉴 파내달라 그래. 어차피 마른 안주밖에 안 시킬 거면서.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집가 그냥 집가. 애들 없으니까 집가. 오늘 애들 출근 안 했으니까 집 가세요. 가가가 가. 자. 오케이 꺼졌다. 1번 테이블. 아니 진짜 거렁맹이 새끼들밖에 안 오네. 꺼져 야 집가. 가난충이 또 뭘 부탁이여. 하여튼 돼지들이 그냥 술은 엄청 쏟으면서 먹어 아주. 빨리 닦아요. 대보 손님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3번 일반 손님. 자 여기서 빼주. 오늘 장사 공쳤다. 야 너네 그냥 쉬어 집가서. 선샤이 망하게 하기 싫으면은 집가서 쉬어 이 새끼들. 또 부탁? 또 뭐? 또 뭐? 이번에 재떨이 교환? 진짜 가지가지하네. 또 가난한 좋고 들어가고. 야 우매 죽겠다. 가 집가 집가 집가. 안해 안해. 들어가면 돈 쓰나? 이렇게 편한 표정 지으면은 만원 썼다. 만원 만원이면 뭐 시킨거지? 라이터 하나 시켰나? 6800. 조졌다 그냥. 시간 낭비했다 그냥. 이길 수 있을까? 라이벌 매치? 가난충 그냥 보내고 대부호 일반? 이렇게만 받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운이 안 좋았어.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 선물 주지 말고. 여기 원래 심코가 들어갔는데 얘 스킬이 너무 딸려. 얘 젠도로 들어가자. 등급 업 시켜줄게 내가. 브론즈가 있을 곳이 아닌데 젠도 너의 역할이 중요해. 지금 스킬이 높은 사람이 너밖에 없어. 젠도 너만 믿는다. 가자. 진지하게 할게요. 가난충 바로 쫓아냅니다. 5번 테이블 일반 정도면 받자. 잼도 들어가. 아니다. 지금 고를 때 시간이 안 가는구나. 세이코로 가자. 잼도 일단 아껴봐.
세이코 정도면은 잘할 수 있어. 어, 대보 성님 오셨다. 성님 유키 들어갑니다요. 만능 엔터테인먼트. 2번 테이블, 2번 테이블. 부호성님, 부호성님 아이 들어갑니다. 사랑스러운 아이 들어가요. 뭘, 뭘 부탁인데요? 하여튼 하여튼 물성어 갖다 드립니다. 3번 부호 좋아요. 일단은 아 근데 부호성님한테 에츠코 좋다고 하지만은 뭔가 미안해서 사키를 보내고 싶은 건 나만 그런 건가? 할 맛이 각이야 이거? 이쁘고 얘기 잘하는 사람이 좋다는데? 그냥 토크로 조져? 토크로 조지자 그럼. 부호 오늘 물 좋아요. 손님 물 좋아요. 사키 좋고요. 손님 뭐 아 물수건 바로 닦아드립니다. 허벅지에 묻으셨으니까 행님 제가 바로 달려갑니다. 행님 왔습니다. 행님 여기 있습니다. 물수건 바싹 말려왔습니다. 행님 물은 예 백두산 물 썼습니다. 행님 닦으십시오. 행님 질차 부탁드리고요. 뭐 게스트 글라스 글라스 새로운 걸로 교체. 오케이 부호성님 갑니다. 직접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꾸입니다. 애꾸입니다. 마음껏 비웃어 주십시오. 밟아도 됩니다 형님. 돈만 쓰신다면요 형님. 부호 일단은 이소배 선생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연장을 하실래요? 됐고요. 그럼 꺼주시고요. 뭘 부탁? 뭘 부탁? 아, 재떨이 교환. 어, 할머니 손사님 귀여우셔. 피버 바로 쓸게요. 조지구요. 부호 물수건 오시버리다. 행님 물수건 가져왔습니다. 애꿉니다. 마음껏 비웃어 주십시오. 예. 걔 그지 새끼입니다. 돈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쪽을 이쪽이 안 되네. 카바가 안 돼. 지금 손님 물이 너무 좋다 보니까 카바가 안 돼. 4번 대부호성님 오셨다. 이거 잼도 들어가 있어. 이거 대부호를 놓칠 수 없어. 잼도 들어가고 일단 잠깐 기다려 보세요. 형님 부호 쪽에서 빼올게요. 제가 얼음 교환 대부호 바로 해드리고요. 잼도 버텨, 잼도 버텨. 일단 버티고 있어. 아, 약간 겹쳐. 대부호가, 대부호끼리 이게 통하는 게 있어. 아, 이거. 안 돼, 안 돼. 잼도로 버텨야 돼, 이거. 피버로 조져.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여기 안 들어갔어. 메뉴판 받아드립니다. 이거 부호 쪽에서 빼올까요, 이쪽으로? 아니, 아니. 그냥 부호 한 명을 잡자. 메뉴판. 약간 기분 좋아졌어. 약간 좋아졌어. 계산 오케이. 호스티스 칭찬 한번 해주고 유키를 불러드린 다음 이쪽 대부호 쪽에 유키를 배치하는 센스. 야 젠도
너 한 건 했다. 너 아니었으면 대부호 성님 나갔어. 6기까지 가지도 못했어. 젠도가 이거는 캐리했다 그냥. 시간 잘 버텼다 젠도야. 인정한다. 아이 들어가시고요. 아 금방 가시게? 연장 안 해? 내가 유키 쪽으로. 아 유키 보니까 그냥 바로 연장하는 센스 보소. 오케이 좋아요. 한 마디 칭찬해드리고. 야 저기 2번 테이블 누구 앉은 것 같은데 가서 청소 좀 해라. 더러워 죽겠으니까. 연장? 아 역시 부호성님 연장도 아주 통크게. 야 2번, 야 2번 누구 앉았잖아. 쫓아 쫓아내. 3번 테이블 일단 부호성님 레이디스 글라스. 야야야 빠졌다. 누구 한 명 빠졌다. 2번 테이블 그쪽 누구 들어온다. 받을 준비하고. 대부호성님 어? 일단은 어? 나 지금 피버 있지. 이거는 인코를 배치하고 피버로 비비자. 이거 비벼. 어? 왜 안 비벼졌어? 왜? 안고 해야 되나? 이소배? 너무 일찍 썼다고? 괜찮아 피버 이제 생겼어. 유키 제발 피버에 손 대고 있습니다 형님. 조금만 참으세요. 다른 애 사키. 야 사키 가서 살짝 비비고 있어봐. 대부호성님 오셨다. 대부호성님 토크를 중시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게의 아갈마담 할맛이 보내드립니다 형님. 5번 테이블. 야 5번 테이블 누구 왔잖아. 쫓아내. 5번 테이블 누구 있다. 야 손님 받을 준비해야지. 청소 안 하냐. 쓰레기 있잖아 저기. 배터리기와 레이디스 클래스 좋아요. 부호성님 오셨구요. 아이 보내드립니다. 야 5번 테이블 비었다. 아 청소 잘했다. 5번 테이블 들어오신다. 손님 들어오신다. 아 여기 잉코가 딸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매력이 괜찮아. 이건 뭐 하루 매출 5억 5천이면 이거 가난층들을 안 받아서 그런가? 어? 하여튼 가난한 애들 테이블 오면은 장사 그날 조지는 거야 아주. 야 앞으로 가난 받지 마. 알겠어? 명령이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실 유키, 할머니, 아이, 사키 그 누구의 승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잼도의 캐리야. 잼도가 대부호를 물고 약간의 스킬로 시간을 벌었어요. 거기서 벌어진 차이에 스노우볼링이 아니었나. 슈스케 메타.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5스타 해갖고 뭐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BGM 틀면서 어떻게 비빌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거는 사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 아주 잘못된 슈스케 메타죠 이거. 저봐 저봐 변명하는 꼬락서니. 지니까 착한 척 오졌구요. 틀딱 완벽해요. 이 할아버지 정말 완벽해요. 틀딱 대사까지. 우리 히비키? 응? 그거는 좀 마음에 드네. 응? 가족은 아주 소중한 거란다. 응. 아, 돈의 멘트 왜 안 없으냐고? 렉 걸렸었네요. 포켓몬 메타래. 아이. 아노. 우야. 히비키, 너 지금 의상이 괜찮아. 진짜 괜찮고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다 괜찮은데 나의 손에 거듭나면은 우리 유키처럼 에이스가 될 수 있어. 아. 오케이 믿어줄게. 대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건 나한테 맡겨야 돼. 오케이 히비키 얻었고요. 어. 마지막 보스인가 얘가? 해수 누나? 아 이거 깨야 돼. 무조건 물장사 깨야 되네. 물장사 지겹다고 하지 말라 했는데 물장사를 깨면은 무슨 스타일 봉인도 막 해제되네. 돈도 주는데? 100억? 잠깐만요. 화장실로 갔다 올게요. 아니다. 이따 가야겠다. 일단은 새로 들어온 우리 신입사원. 자 유키 보세요. 저 손 흔드는 거 보이시죠? 제가 꾸민 겁니다. 드레스부터 헤어, 선글라스, 목걸이, 반지까지 완벽함. 사람들이 오면은 얘만 찾아.
우리 가게 명실상부한 에이스. 자, 아이. 저 올린 머리, 목이 보이게 하고 겉쪽에 약간 엘레강스한 목걸이 배치,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큐티한 리본 드레스. 우리 가게 넘버 2 아이. 우리 사키 세 번째로 꾸미네. 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꾸민 게. 사실상 인기가 좀 없어. 얘네 둘이가 인기가 많고, 얘는 좀 괜찮게 꾸민 줄 알았더니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자, 들어갑니다. 디자이너 손길. 어디부터 바꿀까? 드레스부터. 잠깐만. 뷰티나 퍼니를 버리면 되겠네. 퍼니 버리라고? 퍼니는 그럼 할마시한테 책임지고. 뭘로 갈까요? 바디콘으로 가자고? 이건 안 돼요. 왜냐? 자, 오른쪽 아래에 주목해보세요. 두 개의 능력치가 내려가고 퍼니가 올라가요. 저는 옛날에 그것도 했었어요. 무슨 사냥하는 거 있는데. 뭐였지 그거? 헌터 퀘스트? 그거에서도 전 삼신기를 꼈어요. 저는 스태충이에요. 뷰티와 큐트가 내려가고 퍼니가 올라간다? 아무리 이뻐도 안 돼요. 저는 삼신기 메타로 갑니다. 두 개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는 어깨 패드 정장으로 갑니다. 아, 바디콘 드레스로 가자고? 요 정도는 뭐 내가 타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오케이, 그러면 한번 입혀볼게요. 큐트를 저걸 채울 수 있다면은 이걸로 가고. 큐트를 이걸로 올릴 수 있어. 쇼트 머리를 하면. 포니테일 숏. 포니테일 숏. 포니테일. 어쩔 수 없다. 약간 인어공주스럽게 갈까? 아, 이거 아니야. 너 얼굴이 좀 크네? 안되겠다. 너 검정색으로 가야겠다. 메이크업, 눈썹은 1번이 제일 낫고요. 아, 잠깐만, 눈썹 색깔이 왜 저래? 검정색. 속눈썹은 요 정도? 2번 정도.
약간 신비하게 파란색? 아이라인 길게 쭉 빼네. 이거는 요거는 고딩, 요거는 씹고딩, 요거 개씹고딩. 1번으로 약간 신비스럽게. 이 정도? 이뻐 이뻐 이뻐. 아이섀도우 약간 분홍색? 약간 요 분홍색 메타? 아니야 요거 아니야. 야 너 왜 이렇게 빠았냐? 꾸미가 얘 왜 이렇게 힘들어? 이쪽은 됐고 얼굴 쪽은 됐어. 액세서리 큐트를 올릴 수 있다면 이 머리로 갈 거, 아, 이 드레스로 갈 거고 큐트를 못 올린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서클 큐트 올렸죠. 목걸이 이거라면 뷰티가 내려가고 큐트가 올라가네. 일단 사놓고 왔다. 하트리 됐다. 이뻐. 이 정도면 이뻐. 선방했어. 머리 바꿔보라고요? 이것도 돼. 이걸로 가요? 안 돼. 표준은 안 돼. 표준은 큐트가 내려간단 말이야. 표준으로 하고 그러면은 큐트를 액세서리로 다시 땜빵 해볼게요. 시계 같은 걸로. 어, 된다.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야? 메이크업 좋아. 아이라인을 하지 말까?